혹시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생각해요. 너 아예 그 자식이랑 같이 사는 거야? 그것도 내 애를 데리고? 아직도 그 애가 공태경 애라고 우기는 거야? 아니야. 내가 낳은 아이 아빠 준하 씨야. 진짜 그렇게 나올 일이지. 아들이야 딸이야? 딸이야. 난 아들이었으면 했는데. 사진부터 좀 보내봐. 이렇게 생겼구나. 너 많이 닮았네. 나하고 하늘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준하 씨가 하늘이 아빠인 건 변치 않는 사실이야. 애 이름이 하늘이구나. 예쁘네. 그 사람이 지어줬어. 뭐? 내 애 이름을 왜 그 자식이 지어? 촌스러우니까 당장 바꿔. 싫어. 나도 그 이름이 좋아서 결정했어. 난 그 아이 포기 못해. 너도 포기 안 해. 마지막으로 제안할게. 나랑 미국으로 가자. 거기서 애 키우는 게 여러모로 훨씬 좋아. 내 말 안 들어주면 소송이고 뭐고 아이를 뺏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거야. 분명히 말할게. 나는 준하 씨하고 아이 키울 마음 없어. 뭐? 아이가 보고 싶으면 정기적으로 보게 해줄게. 난 준하 씨가 내 아이 아빠로서 좋은 사람이길 바래. 아이한테 보여주기 싫을 만큼 부끄러운 삶은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. 공태경 내 집만큼은 아니어도 다 돈 많아. 차고 넘친다고. 돈 문제가 아니야. 나 그 사람하고 못 헤어져. 그 사람하고 하늘이 같이 키우고 싶어. 이런 내 마음 준하 씨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. 준하 씨한테도 이런 사람이 생기면 나도 축복해줄게. 그런 개똥 같은 축복 필요 없어. 난 너랑 꼭 미국 갈 거니까. 얼마든지 찾아와. 계속 설득할게. 계속 얘기하고 계속 들어줄게. 듣고 싶은 건 다 들었어. 넌 네 마음대로 해. 나도 내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일 테니까.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후회하지 마.